On the other side of the house, 집의 다른 편에는 old 로저 칠링머스 oriented his study and laboratory. 로저 칠링머스 노인이 자기의 서재 그리고 연구실, 실험실을 마련했다. Not such as a modern man of science would reckon even tolerably complete.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근대의 과학자가 complete 하다고, 완벽하다고, tolerably, 참아줄 만하게, 그럭저럭 봐줄 만하게 완벽하군, 이라고 reckon, 생각할 만한 그런 종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가 있냐면은, but provided with a distilling apparatus, 증류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또, the means of compounding drugs and chemicals, 약과 화학물들을 compound, 결합시키는, 합성하는 그런 수단들을 가지고 마련되어 있죠. 그런 study in the laboratory입니다. Which the practiced alchemist knew well how to turn to purpose.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그 앞에는 drugs and chemicals로 봐도 되겠고요. 맥락을 보면은 지금 turn입니다. turn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것을 to purpose,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practiced는 숙련된 이란 뜻이고요. 경험이 풍부한. 그러니까 숙련된 알케미스트, 연금술사가 잘 알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을 목적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을 아는. 그러니까 약이라든지 화학물들을 피치가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집의 다른 쪽에는 칠링워스 노인이 이 올드가 여기는 지금 상대적으로 나이가 꽤 많긴 한데 꼭 노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아무튼 나이가 좀 듭니다. 나이가 든 로저 칠링워스는 자신의 서재와 실험실을 마련하였는데 근대의 과학자가 심지어 봐줄 만하게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증류기 그리고 약들과 화학물들을 결합시키는 그런 수단들이 마련된 그런 연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것은 이제 앞에 있는 그 drugs and chemicals를 꾸며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With such commodiousness of situation, 그런 상황에 commodious 하면은 넓은, 널찍한 이런 뜻이죠. 편리한 이런 뜻도 있고요. 상황이 그렇게나 편리하여서 these two learned persons, 이두 학식 있는 사람은 set themselves down, each in his own domain, 각기 자신의 영역에 앉아서 정착하여서 yet familiarly passing from an apartment to another.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익숙하게 오고 갑니다. 한 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제 각자의 영역의 거처를 정했지만 동시에 친숙하게 한 처소에서 다른 the other apartment겠죠? 다른 처소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bestowing a mutual and not incurious inspection into one another's business. bestow하면 주다죠. 서로에게 mutual 하면 상호적인입니다. incurious 하면 호기심이 없는인데 not이 붙어서 호기심이 없지 않은 inspection 조사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서로 mutual inspection 그리고 호기심이 어린 조사 들여다보는 거 관찰 서로 그럴 수가 있었다. And the Reverend Arthur Dimmesdale's best discerning friends, Arthur Dimmesdale 목사의 최상의 최고로 잘 discern 하면은 알아보는 이런 말이죠. 알아차리는 딤스데일을 가장 잘 알아차리는 친구들, as we have intimated, 우리가 언급한 바 있는데, that reasonably imagine, 아주 납득할 만하게 다음과 같이 상상하였다. That the hand of providence had done all this. 신의 섭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뭐를 위해서? For the purpose, 이런 목적을 위해서. Besought in so many public and domestic and secret prayers. 그 숱한 공적인 prayer, 기도.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모여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잠들기 전에 혼자 기도하는 거 나눠서 얘기합니다. Public prayer, domestic prayer, 집안에서 하는 거, secret prayer, 혼자서 하는 거 이런 것에서 besought, 구해줘요, 구합니다. 뭐 하도록 해달라고? Of restoring the young minister to health. 그 젊은 목사님 건강하게 회복해 하게 해달라고 그런 목적을 위하여 신의 손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 집에서 살게 되고 이제 정착하고.
정착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게 신이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상상했다는 거고, 그게 어쨌든 리즈너블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